안녕하세요. 태지쌤입니다. 오늘은 프로보에서 나온 말랑말랑 코딩 여행이라는 코딩 교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말랑말랑이 붙었잖아요. 말랑말랑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걸 통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, 문제 해결 능력들을 잘 흡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요. 뒤에 보면 코딩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. 이 코딩 여행이란 거는 타 코딩 교구 같은 경우에 주제가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어지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 말랑말랑 코딩 여행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가미를 해서 주제와 주제가 연결이 되고 이 주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름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 있죠? 태지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래치라고 되어 있죠? 그래서 이 교구는 스크래치 기반의 코딩을 지원합니다. 엔트리 기반을 원하신다면 키드키득이나 이큐두이노를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 박스인데요. 박스가 굉장히 크죠? 여기 보면 라벨링도 되어 있어요. 저는 지금 이미 뜯은 상태이기 때문에 뜯어져 있고요. 박스가 큰데 로봇 교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.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천우로봇 로봇 교구죠? 보면 이만큼이 남습니다. 이만큼이 훨씬 더 크단 얘기죠. 이번에는 키드키드 코딩하고도 비교해 볼게요. 키드키드 코딩과 비교해 봐도 크죠. 차이점이 있다면 키드키드 코딩 같은 경우엔 여기가 박스에 뭐가 달려 있냐면 손잡이가 제공이 됩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레고 블록으로 뭔가 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이 교구 박스에 안 들어가요.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는 교재도 이 교구 박스에 안 들어가요.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. 말랑말랑 코딩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공이 되냐면 손잡이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가방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이 교구 박스를 넣고 그 위에다가 만든 작품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? 교재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게 정석이죠. 이 프로보가 원래 로봇을 만들던 회사잖아요. 그래서 로봇 교구나 교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교재를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교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표지를 넘겨보면 이렇게 부품 수량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품의 이름과 개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구 박스를 연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품이 없는지 아니면 빠진 부품이 없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실제로 보니까 없는 부품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름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. 이름 쓸수 있는 데는 사실 표지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책 중간에 있다는 건 조금 아쉽고요. 차례를 보면 챕터 1부터 10위까지. 그래서 한 챕터당 일주에 공부를 한다면 총 3개월 정도를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.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부품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. 이거는 나중에 실물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로봇 부품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핀과 툴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블럭과 블럭이 이렇게 붙죠.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결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. 프로보 커넥트라는 로봇 교구가 있어요. 그 로봇 교구하고 동일한 연결 방식입니다. 그래서 로봇 과학을 했던 친구라면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로봇 과학을 안 해본 친구라면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안에 내부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디자인이라든지 내용 구성은 잘 되어 있고, 특히나 이게 레벨 1이잖아요. 레벨 1에서는 이제 막 스크래치를 이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튜토리얼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스크래치의 각종 블럭들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레벨 1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